출조 강습, 출조 낚시 가이드 다녀오고 나서 손질하는 거를 하면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일단 오늘 사용한 릴이 한 3개 되는데요. 스프라고 포함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릴을 이렇게 베일을 제껴놓고 원터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시고요. 원터치 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고 보통 고급 릴들이 이렇게 돼 있죠. 연문 중화제를 특히 얇은 원줄일수록 반드시 안에 스며들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손질 어떻게 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셔서 말로도 설명드리는데 그래도 또 잊어버리시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15분 정도 염분을 빼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닦아주고 또할 겁니다. 근데 일단 제가 보여드린 거는 빠르게 릴 3개 손질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염분 중화제를 릴 전체에 한번 뿌려줍니다. 이 안에는 뿌릴 필요 없고요. 특히 볼베어링 여기 라인 롤러 전체적으로 염분 중화제 아끼지 마시고 릴이 고급 릴들이고 고가의 릴들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쭉 뿌려놓으시고 낚시 때 사용하신 낚시 때도 일단 닦기 전에 제가 한 순서대로 하면 아주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오늘 뭐 낚싯대도 워낙 많이 사용했네요. 낚싯대도 손질하기 전에 먼저 가이드링을 줄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고급 가이드링을 쓰는데 가이드링을 먼저 지금처럼 염분 중화제를 먼저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두시고 나서 지금 보시는 요 수건들은 뭐 집에서 쓰시는 행주나 기타 이건 저희들 카페에 쓰고 남은 오래된 행주를 이용하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깔아서 사용하시고 나중에 하나는 꼭 기름 걸레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15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15분이 다 지났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릴 오일,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릴 오일 중에서 이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유는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경과 후에 원줄에 묻은 염분을 이렇게 닦아줍니다. 꾹꾹 눌러서요. 만약에 이렇게 뿌려놓고만 많은 분들이 계신데, 뿌려놓고만 말고 다음에 낚시를 하시려고 그러면 그대로 여기 소금기가 이렇게 겉에 묻어 있어서 하나만 합니다. 지금처럼 충분히 꾹꾹 눌러서 원줄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뿌려둡니다. 두번 하는 거죠. 두 번. 두 번. 이렇게 뜯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릴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릴은 염분 중화제 좀 뿌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는 기름걸레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닦아줍니다. 닦아주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 스프레이 있는 원줄에 있는 지금 이렇게 염분 중화제 뿌리고 난 다음에 하얗게 일어나는 그, 소금기를 닦아주는 이유처럼 염분중화제 뿌리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 소금기를.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닦아주실 때는 반드시 이 사이도 이렇게 넣어서 쭉 빼시면 아주 깨끗하게 닦아집니다. 여기 사이도 넣어서 이렇게. 이 사이도 닦아주고, 살도 닦아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염분 중화제를 뿌렸으니까요. 염분 중화제를 닦아줬다 생각하시고, 지금 보시면 염분 중화제 뿌리고 난 다음에 보면 뭐 밑밥이라든가 크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걸 염분 중화제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염분을 제거하면서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풀기 힘들어서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따 그리스도 칠해야 되니까 요거는 원터치형은 아니라서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염분을 좀 닦아줍니다.
그리고 사이에 마찬가지로 이를 사이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릴 손질할 적에 오일과 그리스가 있는데요. 그리스를 뿌리는 건, 이 릴은 보면 그리스를 여기다 뿌리셨는데, 여기는 그리스를 굳이 뿌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뿌려도 상관은 없지만, 이건 어디에 뿌리느냐. 스프레이는 안에. 여기다 그리스를 뿌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는 뿌리고 난 다음에는 액상형이라도 나중에 고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안에만 뿌리시고, 여긴 뭐 나중에 뿌려서 상관없고요. 나머지는 다 오일 처리하는 겁니다. 오일. 오일로.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오일로 하는 거는 여기 오일 구멍에다 대고 한번 싸주고요. 요 사이 뒤에다가 충분히 싸줍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사이 관절, 사람으로 치면 관절면에다가, 그리고 핸들 노브도 이렇게 기름이 잘 먹도록. 가장 중요한 게 라인 롤러인데요. 라인 롤러도 충분히 닦아주시고. 제가 오일을 이렇게 주입형으로 한 이유는, 여기를 발라줄 땐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저 스프레이형보다는 이렇게. 그리고 롤러도 한 방울. 이렇게 하면 쑥 타고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해놓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롤러 제끼고, 한 번. 그리고 오일로. 그리고 관절, 회전으로 먹는 데다가. 그리고 핸들 노브는 의외로 중요합니다. 무게를 충분히 뿌려서 좀 이렇게 회전해서 기름이 먹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일로는 충분히 이렇게 흠뻑 들어가게 이렇게 발라주시고. 자, 그 일반적인 브레이크릴 알고 일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껴서 오일 먹게 이렇게 해주시고, 라인 롤러에 해주시고, 뭐 요것도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다가 하고, 반드시 이렇게 기름이 먹게. 그리고 여기는 기름이 들어가게. 요 사이에 기름이 잘 들어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일을 열고 닫는 그 낚시, 이제 나중에 고수가 되시면 베일을 열고 보통 줄을, 원줄을 잡고 이렇게 물고기 입질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베일이 잘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름 먹을 수 있게. 마찬가지입니다. 한번더 발라줄게요. 한번더 발라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됐으면요, 이제 하나씩 릴은 끝낼 텐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수건 하나를 오일 수건으로 쓸 겁니다. 수건 하나만 안 넣어. 그러니까 염분을 제거하는 수건은 그냥 일반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수건으로 하나 두고요. 보통 오일 수건을 하나 또 따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일 수건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안에는 라인 롤러도 이렇게만 하시면 충분히 돌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낚시하시는 분들 보통 이렇게 낚시 수건 오래 쓰면 이렇게 바래지고 하거든요. 이거 버리지 마시고, 릴 손질할 때 또는 낚싯대 손질할 때 이렇게 기름 수건이나 기타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수건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물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브레이크릴은 안에다가 이렇게만 써주시고, 원래 브레이크릴 오일 주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한 반년에 한번 자주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주입되면. 그리고 됐죠. 자, 요게 될 시점에서는 이것 정도 손질하다 보면 거의 한 10분 정도 지나거든요. 그럼 이렇게 염분 제거해 주시고, 원줄을 꾹꾹 눌러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염분 중화제를 뿌렸다 해도 염분이 그대로 소금기가 붙어 있습니다. 원줄에 하나만 합니다. 반드시 요거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냥 중화제를 뿌리는 분들은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닦아주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자, 이제 릴을 하나씩 정리할 텐데요. 이제 꼽으시고요. 그리고 꼽으시기 전에 이 안에다 넣는 그리스보다는 가급적이면 오일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끈덕끈덕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만 넣고요. 여기도 한번 살짝 뿌려주시고. 자, 지금 제가 손질하는 거는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릴을 손질할 때 또는 좀 험하게 사용했을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기름이 튈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기름이 튀지 않게 처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려고 하나. 지금 소리가 들리십니까? 윙 이렇게 소리 날 정도로 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비행기 소리 날 정도로 이렇게. 이건 서트릴이기 때문에 뒤로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똑같이 뒤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 사용한 우리 낚시 수건으로 오일 수건을 만들었죠. 그걸 한번 쑥 닦아주면 됩니다. 면봉을 사용하셔가지고 구석구석 닦으셔도 되는데 저는 요 정도만 해도 기름도 충분히 먹었고 관리도 잘 됐거든요. 자, 요렇게만 해주시면 뭐 릴 하나 손질하는 거는 정말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렸을 때 비행기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자, 끝났습니다. 하나 놓으시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그냥 복습을 하신다 생각하고 돌려보시면 되고, 이 사이에 이물질이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수건으로 한번 또 닦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오일로 됐는데요. 과연 릴 손질을 하면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릴에서 비행기 소리 나야 됩니다. 프로팔러 소리. 그 정도로 관리를 하셔야 제대로 된 거지, 그냥 뭐 기름만 칠하고 염분만 제거했다고 관리가 된 게 아닙니다. 자,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느냐고 넘어가는데, 이것도 한번 돌려볼까요? 일단 처음에는 기름 좀, 기름이 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앞으로도 비행기 소리가 나고 뒤로도 비행기 소리가 나고, 이제 프로펠러 소리가 날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일반 일, 일반 일도 마찬가지로 염분을 뿌려놓은 거, 염분 중화제 뿌려놓은 것도 제거하고, 오일하고 다른 것도 제거하고. 여기는 제가 이 릴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에다가 구리스를 바르면 이렇게 됩니다.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구리스가 고체로 이렇게 윤활제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보기도 안 좋고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다음에는 릴 분해하시고 수풀 빼실 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덕지덕지 보이죠.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여기도 이게 다 닦아내야 돼요. 원래. 너무 지저분하죠. 굳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 기능상의 상관은 없지만 보기가 안 좋죠. 일단은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지만 이 안에는 구리스를 이렇게 넣어놔야 됩니다. 자, 넣으시고. 이 나스키가 제가 매입한 지가 거의 한 10년이 넘은 얘기예요. 거의 10년이 넘은 일인데요. 그 당시에, 끝났다. 끝났죠? 아니요. 10년이 넘은 일인데, 관리만 이렇게 잘 하시면 정말 잘 돌아가고 현재까지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고요. 오늘 낚시 강습을 했는데 이걸로 3자가 넘는 것도 여자분이 무난하게 끊어납니다. 끌어낼 정도로. 자, 이렇게.
네, 자, 들어볼게요. 이렇게. 이게 관리가 잘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뒤로 돌릴 땐, 이렇게. 이 정도는 돌아가야지, 뭐, 몇 바퀴 돌고서 이렇게 찍찍 끝나는 일은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관리가 잘 되시면, 이렇게 비행기 소리. 이것도 똑같이 들리죠? 윙! 하고. 그리고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릴은 이렇게 끝났고요. 낚싯대, 릴 손질하기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낚싯대 가이드 링에다가 이제 릴하고 오일은 다 필요 없고요. 릴 왁스가 있습니다. 그 낚싯대 릴 왁스는 낚싯대를 닦는 왁스가 있는데요. 뭐 왁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 만들었던 기름 수건으로 얼마든지 닦으셔도 됩니다. 보조 스풀도 이렇게 손질하시는 게 좋고요. 사용했다면 이 안에는 그냥 오일 정도만 살짝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 뿌려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코팅제가 있거든요. 낚싯대 코팅제입니다. 전문 코팅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지금 사용하신 그 BBX, 시마노 BBX 준대인데요. 이렇게 가이드링에다가 염분 중화제를 하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염분을 살짝 닦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름 쪽에 낚싯대 중에서 되게 릴 시트, 릴이 앉는 부분이라서 릴 시트라고 하는데요. 중대니까 일단 뽑아서 그렇게 닦겠습니다. 이렇게 릴 시트 부분에 하다 보시면 여기 물고기 비늘들이 많이 묻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자잘한 고기들 전갱이나 이런 거 잡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염분 중화제 먼저 뿌려놓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광택제를 바르고 난 다음에 기름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끝까지 꼭 이렇게 끝까지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래서 뭐제 낚싯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사실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낚싯대 뭐 코팅 지름이 입히지도 않았고 얼마든지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거든요. 보면 그 낚싯대 좋은 것만 선호하시고 관리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G80을 타고 다니신다더라도 관리 못하면 그랜저보다도 못 나가거든요. 똑같습니다. 낚싯대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왁싱제를 어떻게 닦냐면요, 아까 전에 다 뿌렸잖아요. 자, 가이드링에다가 이렇게 한번 뿌려줍니다. 뿌려주고 끝에 잡고 한번 닦아주고요. 이걸 쭉 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어떻게 닦는지. 이렇게 가이드도 닦으면서 이렇게 닦고요. 이렇게 닦아주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닦은 거는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또 돌려서 닦고 마찬가지로 가이드 닦고 닦았죠? 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닦으시고, 넣으신 다음에 닦으시고, 이건 줌대기 때문에 안에 다 닦으시고 난 다음에 줌을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방향에 맞춰서 하시면 끝이고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가이드링을 잘못 꼽는 분이 있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가이드링이 이렇게 일자가 되는 이유는요, 이렇게 이거를 릴캡 가이드라고 하는데요. 캡 가이드. 이 초립대가 부러지는 것도 방지하지만, 그 바람 불고 현장에서, 채비는 반드시 미리 가는 게 아니라 현장의 바람이나 기타 상황을 보고 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채비를 할때 줄을 그대로, 이렇게 줄을 걸어서 그대로 뽑기 위해서 씁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분 많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릴이 이렇게 휘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 다른 걸로 자,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일자야 됩니다. 근데, 거기를 아까처럼 눌려서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잘 가이드링이 껴지지도 않고 이렇게 일자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수하는 분들 많아가지고 보면, 특히나 오래 보관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면, 이 끝에가 더 휘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도 않고 끼기가 힘듭니다. 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채우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릴 손질하고 나무 물론 낚싯대 많이 있는데요. 하나만 일단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낚싯대를 갔다 오시고 나서는 릴하고 낚싯대는 꼭 손질하시기를 여기를 뭐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